시절입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단상의 중앙에 서 있는 것보다는 방금 저를 소개해 주신 사회자님처럼 저 단상 앞에 있는 게 훨씬 편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2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방송의 최대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최대원으로서 여러분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방송인으로서의 무장을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있었던 일처럼 북한이 미사일을 쏜다든가 태풍이 우리 국민들을 위협하다든가 이럴 때 속보를 전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저는 제 일을 사랑했고 제가 전하는 뉴스가 우리 국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20년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5월 18일 저는 마이크를 뺏겼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17명의 동료들이 마이크를 뺏기고 직장에서 해고됐으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저를 MBC에서 쫓아낸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부릅니다. 적폐! 반동새끼 반동새끼!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적폐!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저의 일을 사랑하고 올바른 여기 계신 많은 우리의 국민 여러분은 저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였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그 기적을 부러워하면서 대한민국의 그 기술과 대한민국의 그 경험을 배우러 왔습니다. 그런데 딱 2년 만에 대한민국은 전 세계가 걱정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한민국은 왜 자신들을 위해서 피 흘렸던 미국 대신에 자신의 나라에 쳐들어왔던 북괴 정권을 더 가까이 하냐고 물어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묻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인권 대통령이라더니 왜 여러분, 저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 대통령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새끼 빨갱이입니다. 2017년 5월 취임하면서 이런 말을 했었죠. 기회는 평등할 것이다. 우리 청년들 4명 중에 1명은 일할 기회를 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에게 돈 몇 푼을 지어주면서 평등한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머리에 띠를 두르고 때려 뭉쳐서 사장실에 쳐들어가고 시장실을 점거하고 국회에 쳐들어가고 심지어 경찰을 두들겨 패고 사장을 패도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조차도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이게 공정입니까?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